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또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 대답 여러분 하세요. 그렇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변화는 우리들의 무엇에 달려 있다? 선택!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요. 듣고 지나가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자꾸 내 마음 속에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자꾸 내,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 하는 동안은 투병입니다. 그렇죠? 이게 싸움이에요. 계속 여러분은, 아이고, 재수 없이 남들 이렇게 병들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악화되지 낫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선택이냐? 나는 그냥 그런데. 나 선택 안 했는데. 여러분, 그거 선택입니다. 나중에 왜 선택인지.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거부해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느낌. 예.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아, 재수 없이. 난 팔자가 왜 이 모양일까? 그거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선택이 정상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참으로 부정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미워하는 거 정상이에요, 안 해요? 당연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 부정적인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내 자신에게 병을 일으키는 그런 성향은 정상적이에요. 아시죠?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 내가 생각했던 정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니야.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하고 이렇게 그 투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 하셨어요? 예. 스트레칭은 왜 해야 될까?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자, 산소를 왜 공급해야 돼요? 자, 특히, 요즘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많은데. 이 스트레칭 운동은 특히 암, 예, 중요한, 그런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우리의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뭐를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정상 세포에게 되어야만 그 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몸에 세포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저녁에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그 에너지 중에 하나를 배운 거예요. 그게 무슨 에너지였어요? 생기라는 에너지.
생기라는 에너지. 자, 생기라는 에너지는, 여러분, 이게 화학적, 어떤 전기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이야, 힘난다 할 때, 무슨, 여러분이 뭘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가 들어와서 그런 힘이 나는 거예요. 진, 선, 미. 아, 그렇구나. 라는 걸 내가 진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와,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등산을 합니다. 그렇죠? 아, 힘들어. 그냥 포기하고 싶어. 그래도 끝까지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힘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거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와! 힘나요. 그 육체적인 힘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 진, 선, 미. 그 진, 선, 미를 세 개를 다 합하면 뭐가 돼요? 합하면 이거는 정말 진실하고, 이거는 정말 선하고, 이거는 정말 아름다워. 그 진, 선, 미가 함께 함께 진선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생기를 주는 그게 뭐예요? 진선미를 섞어 놓으면 그게 뭐예요? 그거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거 뭐야? 그러면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치우고,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 막 켜지죠. 그렇죠? 기뻐해. 그거는 뭐 먹는 거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적, 마음적, 심리적 에너지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이런 정신적, 심리적, 마음적 그런 에너지가 중요해요. 그게 생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사람들이 지금 의학계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이 진짜 에너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뭐를 주시니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 흙덩어리가 어떻게 눈을 뜨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거는 성경에서나 하는 말이지 우리 인간 사회 중에 여러분 의학계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생기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일반인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생기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 생기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증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참, 이게 이제, 그러나, 뉴 스타트에서는 뭐예요? 그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막히면 생기가 공급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생기가,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야만 죽어 있던 흙덩어리가 살아난다니까요. 자, 흙덩어리가 살아난다는 건 몸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그리고 세포를 작동시키는 그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뭐예요? 세포 속에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있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에 뭐가 들어간 거야?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하면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면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고 소화도 시킬 수 있고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런데 제가 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의학계에서는 그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교회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교회 댕겨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라도 뭐를 인정해야 돼? 생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생기를 인정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원화돼서 분리되어 있어.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이 독립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 종교라는 것이 과학과 의학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종교 따위는 믿을 가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무신론자였어요. 39살 때까지. 제가 어느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예수 믿는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렇게 신앙심을 가지게 하려고 애를 쓰죠, 학교에서.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게 뭐야?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기가 어딨어? 그 제가 거부했어. 그 순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제가 생기의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변화죠. 그만큼 여러분의 사고의 변화가 화끈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생기가 확 들어오죠.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막 작동하기 시작해. 그러면 온 세포들이 활동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전자 그림입니다. 이 유전자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은 안 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줄이 몇 개예요? 이 줄이 있고, 이 두 줄로 겹줄이에요. 그러나 이게 모형은 겹줄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모형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네. 이게 이제 유전자 모형인데. 자, 여기에, 네. 이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우리 세포 안에서.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 안에서 이게 세포핵이고 이 세포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 안에 이 세포핵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네, 세포를 자동차로 치면, 이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배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배터리는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충전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 이게 이제 자동차로 치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전기를 생산해내야 자동차 굴러가죠. 그렇죠? 자동차 엔진에서는 어떻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요? 네, 휘발유가 들어가서 어떻게? 타야죠. 그렇죠. 타야죠. 그래서,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 이제, 그, 당분이 들어가서, 당분이 이제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 타서,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생기가 아닌 무슨 기를 생산해요? 전기. 우리 몸에는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흘러야 안 흘러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의 몸도 전기 제품이에요. 전기 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 금방 죽어요. 꺼지자마자 죽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당분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탁 생산할 때, 그게 내가 항상 밟아. 자, 생산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생기예요. 그렇게 생기가 탁 들어가야 미토콘드리아 엔진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하고 일어나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그러죠? 그때 우리 뇌에서는 스파크가 일어나요. 이제 그건 뭐예요?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하고 할 때 나는 무엇을 번쩍 받는 거예요? 생기. 자, 그거를, 그 순간을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감동받았다. 그래요. 아, 깨달음을 얻었다. 감동받았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강을, 우리들의 건강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의과대학 6년 동안에 물질적, 그러니까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으로만 배웠지, 에너지적으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알고 보면, 우리 몸은, 아무리 기계를 잘 만들어내도 결국 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컴퓨터니 기계일지라도 어떻게 작동해요, 안 해요? 작동 안 하죠. 그 원리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계는 이 구조적, 이런 물질적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론만 있지, 실제로 이 우리의 몸이라는, 우리의 세포라는 놀라운, 이런 정말 신비로운 이 기계를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가 온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에너지, 우리의 심리적, 정신적 에너지를, 한마디로 가장 적당한 단어를 갖다 붙이면 영적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기
무슨 이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자,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중요하다. 영적 에너지와 생기라고 부르는 영적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전기라고 불리는 물리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지배하는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에너지, 진, 선, 미를 내가 알아서, 아, 이렇게 아름다운 줄 내가 처음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걸 알아가지고, 와,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순간이 한번 오기를 바라는데,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다. 그때부터 하늘만 보면, 와, 옛날에는 하늘은 하늘이지 뭐, 하늘이 파란 거지 뭐. 예. 이런 새로운 뭐라 그래요? 각성, 깨달음이 탁 오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거를 참 옛날에 자주 느꼈는데, 어떤 하고 걱정스럽고 정말 한심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탁 뜨면 환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그래 잘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어요. 그럼 힘나. 그런 힘이 생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받는 거지, 음식을 먹어서 무슨 주사를 맞아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오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시키는 물리적 에너지, 곧 전기 에너지를 뭐가 와서 통제를 해요? 지배를 해? 영적 에너지가 와서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전기의 전류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서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를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생기라고 부르는 영적 에너지다. 이것이 뉴스타트 의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쉽게 얘기해서 뉴스타트는 에너지 의학이다. 그것이 사실은 이 동양 의학에게 기본 철학이에요. 동양 의학은 무슨 의학이라고 불러요? 기 의학이라고 불러요. 기. 예.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저 한방에서 얘기하는 기라는 것이 있는데, 저게 맞는 이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한방, 그 유명하다는 그 한방 의사 선생님들 제가 찾아다니면서, 선생님, 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대답은 일률적으로 어떤 대답이게? 기라는 것이 있지요. 그 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기의 본질이 뭡니까? 그 기의, 기라는 것이, 기는, 기지요. 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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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 우리 몸을 기가 지배한다고 하는 그 근본적 동양의학의 이론을 가지고 환자를 보면서도 그 기를 이해를 뭐요? 못하고 있는 거야. 예. 네.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에서 이해한 기는 뭐예요? 기는 무슨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는 무엇을 알므로 받을 수 있다? 진리.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야, 이걸 내가 이때까지 몰랐구나. 크, 힘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 감사하다. 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어? 이제 여기서 생기가 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요소, 진선미를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로고예요. 이거 제가 만든 로고예요. 유전자, 진선미, 빛이야. 생명의 빛, 진선미, 빛이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뉴스타트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스트레칭에 대해서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려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긴 갔는데, 자, 스트레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여러분 생기, 예. 생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기라고 부릅니다. 공기. 예, 공기. 근데, 공기는 무슨 산소, 질소, 뭐 탄산가스, 뭐 이런 걸 공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화학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 동양에서는 공기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기라는 우리 동양에 있었던 공기라는 말은 이거는 영적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우주 공간에, 네. 우주 공간에 더 이상 채울 수 없이 꽉 차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게 공기라는 뜻이에요. 산소, 뭐 질소,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이제 발견이 되니까 산소, 수소, 탄산가스 뭐 이런 게 발견되니까 그게 그냥 공기야 이렇게 돼버린 거. 그런데 사실은 공기라는 말의 뜻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뭐예요? 생기로 우주 공간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가, 이 공, 그래서 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기라는 것이 꽉 차 있다. 그것은 영적 에너지다. 그게 공기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반야심경 같은 걸 공부해 보면 공즉 뭐예요? 공 공이라는 것은 즉 색이다. 공즉 시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색은 공이다. 색즉시 공. 그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우리는 이런 공간을
텅 비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공간을 공간에 꽉꽉 채워져 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거를 깨달아라. 그거야말로 진짜 실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색은 실존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체, 무슨 뭐 돈, 부, 권력 이런 거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나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공이야말로 그 공 속에 있는 그 기, 그 영적 에너지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공즉시색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생기를 추구하지를 않아. 뭐를 추구해요? 그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뭐예요? 부, 권력, 예, 색, 특히 뭐, 섹스,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은 뻥이다. 그거 언제 깨달아요, 여러분? 색적 시공은 언제 깨달아요? 내가 이때까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다가 보니까 내가 병이 나버렸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추구하던 것이 뻥이구나. 네. 그게 색적 시공. 그래서 우리 인생을 탁 그렇게 두 마디로 정리를 하면 공적시색인데 나는 지금까지 뭐를 추구하고 살았구나? 색적시공을.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건 뭐밖에 없구나? 공, 뻥만 남았구나. 허무하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두 병을 하셔야만 이제 하니까 빨리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공 속에 있는 기. 그 색적, 공즉시색. 그 공 속에 있는 기야말로, 그거야말로 진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 공기는 우리가 항상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를 항상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 공기. 이 공 속에 있는, 이 우주 공간 속에 있는 이 기, 에너지, 곧 생기가 딱 갑자기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절. 네, 기절해요. 순간적으로 쓰러져요. 네. 그러니까 기절은 어떤 경우에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우면 우리가 이 아름다움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생기를 받습니다. 예. 네. 받는데, 너무너무 더럽고 안에 꼽고, 그렇죠? 구역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기가
막힌다. 생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자, 아주 선한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선하구나. 그렇게 선한 줄 알았던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내가 배신을 당했다. 기가 막혀야 막혀요. 막혀도 어떻게 막혀요? 꽉 막혀요. 그러면 아, 우리 애가 살고 있느냐, 살아 있느냐, 죽느냐, 이거는 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이 진선미 쪽으로 강력하게 내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 스트레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이 산소를 세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이지만 그 생기를 받아서 이제 우리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세포의 엔진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잘 해주시면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생산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을 연소를 시키려면 휘발유를 연소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를 연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 공급을 공기 공급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시키기 위하여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당분 휘발유 대신에 당분을 산소 공급을 받아서 태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숫자가 여러분 숫자가 약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요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또는 마라톤 선수 이 사람들은 막 2시간 이상을 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너지 공급이 계속 뭐 2시간 이상 막 생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많이 생산돼서 힘이 나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막 늘어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00개 이하로 떨어지면 기운 없다. 힘이 없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서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특히 운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 그다음에 우리 몸 속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반응에 다 전기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생산이 아주 중요한데, 예. 문제는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면 정말 기운 없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기운이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뭘 먹으면 기운이 좀 날까? 먹어서 기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운이 그렇게 없는 이유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가지고 에너지 전기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증가하고 어떤 경우에 감소할까요? 네,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야만 에너지를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생산을 더 높일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운동 안 해. 그래서 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이런 머리만 굴리고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동하라 뭐 한 시간 정도 걸어라. 그러면 그게 안 돼요. 뭐 한 20분만 걸어도 막 아, 기운 다 빠지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세포에게 필요한 그 전기 에너지 생산이 팍 떨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반응에 다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공급이 안 돼. 자, 세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그 선택은 뭐냐 하면 그 생활 습관의 선택이죠. 선택은 뭐냐면 운동 안 하고 아 컴퓨터 앞에서 예 운동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그래서 저도 운동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어떻게 그냥 싹 줄어가면 전기 생산이 부족해지면 전기 생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돌아가는 이런 생리적 반응이 잘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운동이 필요한데 특히 운동 중에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예. 운동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배우신 대로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호흡이다. 호흡. 그래서 이 심호흡을 내가 하면서 이제 근육을 당겨주는 거예요. 내가 보통 쓰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호흡. 아이야 그러지 말고 예. 이렇게 심호흡 산소 공급을 충분히 시켜주면서 스트레칭이란 말은 근육을 당긴다 느린다 당겨서 느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스트레칭을 안 하던 사람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 옆구리 근육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용 안 하던 근육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렇게 당기면 여기 쫙 당기죠. 그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아프죠. 그렇죠. 그 근육이 당기면 아파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산소 공급이 덜 돼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우리 뇌에서도 뭐가 생겨요? 띵해지고 두통이 생겨요. 이 산소가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근육도 이렇게 사용해 보면 요 정도밖에 안 내려갔는데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심호흡을 하면서 하면서 당겨주면 여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서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내려가도 안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가 지금 80인데 여러분. 이제 80살 되면서 운동도 하지도 않고 스트레칭도 하지도 않으면 온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굳는다고 그래요. 굳은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칭 못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기 때문에, 이제 심심하면,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실제로 강의 시작할 때까지는 좀 스트레칭 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돼도, 예, 하나도 안 아파요. 예, 예. 그래서 굳은 몸이 아니라 온 몸이 어떻게 해? 유연해. 예, 그래서, 예, 마블로도 이렇게 올라가고, 예, 뭐, 온 몸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문제는 미토콘드리아. 숫자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산소공, 그래서 세포는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 할 때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도 심호흡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정상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어떤 세포로 변하는 줄 아세요?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도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아주 독한 세포로 변해요. 그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와서 첫날 아침부터 탁 기분 좋게, 예, 노래도 부르고 아침부터, 그렇죠? 박수도 치고, 예. 이게 영적 에너지를 높여야 돼. 높이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여러분 몸 속에서 놀래요. 웬일이야? 산소가 막 들어오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게? 환경이 달라지죠, 그렇죠? 옛날에는 산소 부족한 환경.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나가서 점심시간에 먹는 음식, 뭐 삼겹살 먹고 또,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 속에, 혈액 속에, 여러분, 지방, 중성 지방이 증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지방이 증가하면, 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렇죠? 자,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세포에,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공급을 하려면, 여러분, 이 모세혈관이 잘 순환, 피가 잘 흘러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세포들이 그 혈관하고 직접 이렇게 맞닿아 있는, 접촉하고 있는 혈관이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드디어 모세혈관 속에 그 피 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 있어야 돼. 자, 여기 모세혈관 다 보세요. 이런 혈관은 세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포하고 접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혈관, 예. 이런 혈관에 세포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삼겹살 먹었다, 갈비를 뜯었다, 뭐, 튀긴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피가 이렇게 맑아.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요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들이 따로따로 탁 분리돼서 잘 순환을 해요. 그래서 잘 돌아. 그래서 이 적혈구가 모든 세포에 산소 공급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적혈구들이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이게 피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야. 모세혈관 여기저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 자 운동을 안 해서 산소 공급도 안 되는데 음식을 먹어도 꼭 무슨 음식만 먹어? 산소 공급을 막는 음식만 먹어. 자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뭐 하고 뭐 이러면서 호흡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주의를 집중해야 되잖아. 집중하면서 심호흡하는 사람 있어요? 숨을 죽이 과정. 숨 안 쉬어요. 이래서 산소 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그러면 세포들 못 견뎌. 그러면 산소 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그러한 지극히 악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변질된 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뉴 스타트 할 때 지금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 해주시고 하면 여러분 세포들이 세포들 속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에너지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적, 이런 생리적 그런 과정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돼가지고,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 모든 질병은 뭐가 변질돼서 생긴다? 유전자가, 자, 이게 이제 유전자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에 이제 이런 소위 활성산소나 이런 어떤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이 유전자를 공격을 해서 이렇게 유전자 구조가 이렇게 삐끄러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 두 물질이 쫙 결합이 되어 있던 이 결합이 떨어지고 여기에 뭡니까 상처가 나고 찌그러지고 이제 이렇게 돼서 유전자 변질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유전자가 변질되면서 이제 질병이 생기게 돼요. 이 유전자 작동을 잘 못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 몸 안에서는 저런 유전자의 손상이 왔을 때, 환경이 다시 좋아지면, 자, 예를 들어서 무슨 환경? 산소 공급.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기 시작하면, 우와. 이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진 손상당한 유전자가 완전히 새로운 정상 유전자로 회복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 있어요. 유전자에. 자, 그래서 이런 찌그러진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서는 다 그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뭐의 회복? DNA 회복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복 프로그램은 어떤 경우에 작동이 되기 시작할까? 안 들어오던 산소가 어떻게? 충분히 들어올 때, 또 에너지, 그래서 산소가 들어오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가 돼서
그다음에 충분한 모든 이런 DNA 손상된 DNA가 있으면 이거를 작동시킬 수 있을 작동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한 기본 여건이 다 갖춰졌을 때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는 DNA 회복 또는 회복 대신에 복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복구. 그래서 DNA는 유전자고 유전자 복구, 복구를 이제 과학계에서는 repair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를 손상받은 DNA를 repair, 복구시키는 복구 물질, 유전자 복구 물질 또는 복구 효소라고도 부릅니다. 이 복구 효소를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는 복구 물질, 복구 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도 어떻게 작동을 하기 시작해. 예. 그래서 그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복구 효소 또는 복구 물질, 예. DNA repair enzyme이라고 부릅니다. DNA repair 복구 enzyme 효소를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데 맨 첫 번째 물질이 바로 이 소방관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이 소방관 아저씨는 이빨이 잘 발달돼 있죠, 그렇죠? 얘는 이제 뭐 하느냐면 온 유전자를 쭉 돌아다니면서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찌그러진 곳이 발견이 되면, 아, 여기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걸 못 쓰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 못 쓰게 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서 잘라 먹어야 돼요. 탁 잘라 먹잖아요. 잘라 먹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구 물질이 생산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저씨는 수리공 아저씨야. 그래서 부속품을 가져와.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자세히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요. 여러분이 탐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유전자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보니까 몇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 복구, 다시, 갈아 넣을 수 있는 부속품. 여기는 노란색이 손상을 받았으니까, 찌그러졌으니까, 노란색을 갖고 와야 돼. 어떻게 알고? 사실은 색깔이 있는 것처럼 그려놨지만, 색깔은 없어요. 없고, 구조만 조금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 노란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노란색 그 부속품을 가지고 올까? 확률은 몇이에요? 네 종류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초록색을 갖다 끼면 안 돼요. 파란색을 갖다 껴도 안 돼요. 노란색만 가지고 와야 돼요.
참 여러분 이게 이제 신비롭다는 거예요. 자, 근데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뭐 네 개 중에 하나 골라오면 되잖아. 뭐 쉽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 확률은 지금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포 안에 이렇게 이런 유전자 그 부속품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 결합된 이 부분이 이 결합이 30억 쌍이에요. 이것도 한 쌍이죠. 그럼 이것도 한 쌍, 두 쌍, 세 쌍. 그래서 세포 안에, 인간의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이 유전자 결합, 이 부속품이 결합되어 있는 이 쌍을 보면, 세 보면 30억 개예요. 그런데 그 30억 개 중에 어느 쌍이 지금 복구가 필요한지, 이를 어떻게 알고 이 수리공 아저씨가, 4분의 1의 확률로 딱 맞는 필요한 부속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정확하게 필요한 곳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30억 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30억, 30억 분의 1. 그러면 전체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120억 분의 1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 우리 몸은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의사들이 어느 세포의 유전자가 찌그러졌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 의사들이 할 수 있게 없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거 찾다가 볼 일 다 볼 거예요. 왜? 120억 개를 전부 검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건강 상태가 잘 유지돼서 돌아가려면, 우리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려면 이러한 작업이 필요해. 우리 의사들 기술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만 해주면 돼? 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자,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을 하자. 심호흡을 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자. 그 조건이, 그 기본 여건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신비로운 그 힘, 또는 신비로운 뭐예요? 지식. 그걸 뭐라 그래? 전지 전능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면 인간의 기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의 유전자가 손상을 받고 찌그러지고 유전자가 복구되어야 될 필요가 생기고 또 이러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 뭐예요? 여건이 마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늘부터 내가 스트레칭 할 거야. 심호흡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운동할 거야. 그래서 심호흡을 푹 하면서 여러분 하면
갑자기 오늘부터 10월 3일부터 뭐예요? 산소 공급이 충분히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와 환경이 달라졌네. 이 사람이 전혀 옛날의 생활보다 다른 생활 습관을 어떻게 선택을 했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선택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야, 그리고 들어오는 음식도 이제 삼겹살은 찾아볼 수도 없네. 예. 네. 그러니까, 예, 네, 적혈구들이 다 확실히 떠돌아댕기면서 산소 공급을 미토콘드리아에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탁 일어나도록 결국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자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자. 난 이 생활 습관의 변화를 뭐예요? 선택하자라는 선택의 결과예요.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그러한 놀라운 반응들이 회복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충분히 심호흡도 하지 못하고 그 심호흡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어떤 삶이라 그래요? 숨 가쁘게 살았다. 또 숨 가쁘게 살았다. 또 숨 막히게 살았다. 숨이 막히니까 가쁘지. 또 뭐요? 숨 죽이고 살았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암 발생의 원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포도 이러한 악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해도 살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제는 그런 삶, 암을 발생시킨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나는 정말 예, 생기도 받고 영적 에너지도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예, 전기 생산도 충분하게 하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내가 심호흡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겠다. 강의만 듣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방구석에만 있으면 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예, 무슨 변화? 자, 생기를 받을 수 있는 변화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지. 네? 박수만 치지 말고, 함성. 예, 함성을 지르고, 예,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나의 그, 내적인 환경을 내가 확실히 업시키겠다. 나는 이제 이런 다운돼서 그냥 이렇게 한심하게 이렇게 한심한 꼴을 당해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즉 새롭게 출발하자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칭을 확실하게 선택하시고 수시로 호흡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뭐 스트레칭하고 호흡하는데 암이 낫는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도 하고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암 발생과 암 치유가 연결되어 있어.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시라 그러면
와,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해야지. 예. 그 하시는데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점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가 되면서 그다음 에너지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이 생화학적 이제 반응이 몸속에 일어나는데 거기 이제 에너지 공급이 잘 되니까 모든 그 이 세포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제 뉴 스타트를 좀 해보면, 이야, 이거 확실히 뉴 스타트가 좋네.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운동 욕심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과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절제를 하셔야 돼요. 예. 네. 근데 절제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고 당신은 45분만 걸으세요. 당신은 50분. 당신은 57분. 우리는 그런 기계가 아니야. 아시겠죠? 이게 결국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로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내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를 해서 에너지 생산이 더 많아지면, 항상 이제 피로감이 확 줄어버려요. 점차로 피곤하지도 않고, 몸 컨디션은 좋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운동을 더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게? 남아 돌아가는 에너지를 운동하는데 어떻게? 다 소비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유전자 복구하고 저런 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저런 데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 과정 다 끌어모아다가 어떻게? 운동에다가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그러면 몸 컨디션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런 거는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 네. 우리 진돗개 사랑이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10월 중순쯤 이제 새끼를 낳을 거예요. 근데 배가 점점 불러와요. 응?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데리고 나가서 이제 운동을 시키죠. 제가 지금 이제 3살이 됐는데, 3년 동안 맨날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위해서도 걔는 키울만 해요.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왜? 얘들 운동 안 시키면 근육이 점점 빠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고 몸 컨디션이 점점 나빠져요. 반드시 운동 시켜야 돼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는 운동하기 싫은데, 걔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임신을 했어요. 이제 새끼가 점점 커가고, 그러니까 막 식욕도 막 왕성해, 지금. 왕성한데, 이제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될 때가 나와. 그럼 뭐, 점프를 아주 가볍게. 식은 죽 먹듯이 촤악 멋지게 이제 점프해요. 요즘은요, 저 데려가면 내 몸 가지고는 점프가 안 되겠다라는 그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안 해, 안 하고 줄 밑으로 가. 아, 이 개들도 다 알아서 키는구나. 근데 우리는 야,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운동하시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더라도 잘 조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절제는 모든 것을 적당히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서 뉴스타트 이 절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맛있다고 너무 과식하면 오히려 기능이, 몸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적당히 잘 하시면서. 그래서, 자, 이제 운동과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운동보다 먼저 제가 강조해 드린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운동, 심호흡.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강조해 드린 것? 생기. 네, 생기. 생기를 왕창 받기 위하여? 함성.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선택을 확실히 하셔서, 먼저, 이제 운동하시고, 정말, 모세혈관을 점점 확장시키시고, 모세혈관을 발달시켜야 돼. 그래서 모세혈관은요, 운동을 안 하면 다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 특히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모세혈관이 점점 뻗어나가요. 그래서 팍 복잡한 그물망처럼 모세혈관망을 만들어줘. 이 다 선택에 달렸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선택은 생기를 받는 선택. 그 생기를 받는 선택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요? 박수도 치시면서 함성으로 여러분의 생기를 듬뿍 받으셔서 오늘도 모세혈관이 화끈하게 발달하면서 암세포가 드디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 야, 이제는 이렇다면 정상세포로 돌아가도 되겠네. 라는 결정을 여러분의 암세포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